아, 되네요. 총무수님 일어나려고 하는데 건강하셨죠? 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원고를 준비를 하다가 어떤 내용을 보고 너무 부자님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싶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잠깐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상류층 있고 중산층 있고 조금 하류 말이 좀 그러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류층 있고 또 그보다 못하신 분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나는 중산층이다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몇 분 들었네. 아이 노래하시더니 막 극락등에 가셨나? 아무 소리도 안 들었어 이분들은. 상류층이야 지금. 본인들이 중산층 아니세요? 아 상류층이신가 봐요. 네, 네. 상류층. 그러면 우리 여기 사회 보신 거사님? 거사님은 중산층이십니까? 상류층이십니까? 뭐 아주 화려하라는 말 쓰기도 그렇고. 상류층이에요? 아 그렇다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 그러면 제가 조사를 내용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한 30억대 그 다음에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통장에 잔고가 1억 이상이고 빚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집, 통장에 돈 있는 거, 빚이 없는 게 중산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연봉 한 5천은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중산층.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이래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산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 영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페어플레이라는 거 직장 생활하도 나만 꾸짖어가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어떤 일을 하든 정당하게 페어플레이 살아가는 데 정당한 거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 뭐 여기 종교도 포함되겠죠? 내가 살아가는 데 종교도 있어야 하고 내 신념이니까 그 다음에 자신만의 독선에 빠지지 않는 거 약자를 보호할 줄 알고 강자 앞에 저항할 줄 아는 거 강자한테 가서 잘 꾸불꾸불하고 약자 앞에서는 갑질하는 게 아니라 응? 또 한 가지가 불의나 불법적인 일에 의연히 대처하는 거 내가 불법적인 일을 당했다거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당하는 거 보면은 내가 나서서 해주는 거 이런 류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물론 어디서 조사했나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어느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직업을 구할 때 뭐를 제일 먼저 봅니까 이거 적성을 봐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업을 구한다 아니 뭐 젊은 층이고 연세 드신지 다 따라서 직업을 구할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봉. 나는 연봉일 것 같아. 연봉이라는 걸 스님이 일찍 돼서 연봉이라는 걸 받아들이거든. 연봉일 것 같아. 아니 제 생각이 안 다른 분들은요? 적성. 잘했어? 적성.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6, 7명은 연봉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세대도, 솔직히 죄송합니다. 지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세대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몇 분들은 다 역시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연봉을.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뭐를 생각을 하냐면 1년에 휴가를 얼마나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연차라는 거 해서 한꺼번에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연차를 몰아갖고 막 한 달 여행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외국자 상가 가보니까 한 달 하고 한 달
사람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직장 그만뒀어요? 이랬더니 다 모아갖고 모아갖고 해서 온다고도 하더라고. 연차를 1년에 내가 몇 번 쓸 수 있느냐,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하지 연봉이 얼마 몇 푼 차이 갖고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저 선생님 뭐 하자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이, 어느 정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 이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대부터 시작을 해서 맨날 침략받고 살았잖아요. 조선시대 침략받고 일제 침략받고 또 가난한 시대를 살았고 막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에 조건을 맞아야 되고 뭐 남 앞에 오 좋은 옷 보인 거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중산층도 돈으로 알게 되고 어떤 연봉도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돈을 몇 푼을 버느냐. 나 토요일 일요일에 일해도 돈만 많이 주면 돼. 물론 지금은 덜해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가난한 여기 계신 부모님, 어머니 계신 분들도 어려 젊을 때 그랬을 테고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니 세대는 부모님 세대는 살아왔잖아요. 50년, 60년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한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거산, 고산님들보다 거산님들은 연 65세. 또 뭐, 군인들이나 또 경찰분들은 또 퇴직이 좀 더 빠르다면서요. 62, 3세, 65세 퇴직하면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젊은 세대예요. 딱 퇴직을 하면 할 게 없는 거야. 뭐 1년 동안 놀러 다니고 싶을 거예요. 해제. 아, 이거 몇 달도 안 돼갖고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 그 왜 그럴까요? 그 문화가? 젊을 때 너무 막 하나만 어디 남들보다 올라야 되고 연봉이 더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어느 집 과장 부장만 올라야 되고 이것을 목적으로 딱 해서 했는데 막상 그 즐기지 가져가고 싶지도 못하고 또 평소에 막 연차를 써서 막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즐기지 못하는 상황에 막상 퇴직을 하니까 거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자살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자살률 몇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경제권은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배고플 시대는 돌아가신 분이 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먹고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자살할 게 어딨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세계 1위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같은 연장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배고픈 억자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다 이런 것 속에 알게 모르죠. 우리 한국인한테 DNA 우울인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살률이 많은 것도 코로나 때 죽은 사람보다 근래 자살률이 더 많아요.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다. 코로나 넘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답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저도 스님이 돼서 이제 오랫동안 스님 몸을 잡는다. 일반인들하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남 미워하는 생각이 없나, 뭐 남도 미워하고 뭐 남들보다 더 공부 더 조금 더 하고 싶고 다 그렇게 욕심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공부 많이 하면 좋지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 삶이 팍팍한 세계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경우는 제가 불교를 만나고 스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나는 일반인으로 살았다면 아 내가 제대로 저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 뭐 그럼 스님대라는 게 이건 아닌가. 이 불법 만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스스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들 이 자리에 와서 스님들하고 연불 같이 하고 법문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다면 아파 죽겠으면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애 먹으면 집에서 머리 싸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답은 딱 하나야. 내가 불법을 믿은 거 행복하다 느끼고 아, 이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데 그게 답이에요. 물론 이것도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말이에요, 제 말. 솔직히 말해요. 그렇지만 행복은
30억짜리 아파트 얻으면 40억을 바라보게 돼 있고, 돈이 은행에 1억 있으면 2억을 바라보게 돼 있고, 내가 남들보다 옷이 100만원짜리면 남들 입은 거 300만원짜리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욕심이고. 그 생각인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다 고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들과 그거 다 포함돼요. 아, 내가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아, 이 한순간에, 지금 이 한순간에도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뭘 할까, 친구하고 무슨 떠나야지. 아, 어떤 옆에 나한테 100만 원 물어줬는데 돈을 오늘 줄래나? 오늘 집에 가서 전화를 따져야 돼.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은 쓰는 이 순간에는, 선생님 여기 계시는 동안 힘들도 계시잖아요. 어머님, 내가 지금 극락세계, 정토세계 극락세계에 와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셨어, 저녁에. 특히 이제 며느리가 오고 딸이, 시집간 딸이나 며느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쟤네들 아주 귀찮아 죽겠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쟤네들하고 내가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인생에서 몇 번 되겠나? 아, 내가 이 순간에 행복이다 생각하면 그게 또 그 자리가 행복인 거야. 오늘 이 자리가 행복이 아니라. 그쵸? 제 말씀 이해하시죠? 이렇게 아까 컴퓨터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오늘은 팔품이에요. 팔품인데 선생님 언제 끝나려고 팔품 가나 그랬는데 일단 팔품을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 한글본으로 우리가 한번 독송을 해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글본으로 독송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지금 이거 보시면 돼요. 예. 아, 이거 보셔도 돼요. 제가 해왔으니까, 예. 수보리아부터 합니다. 수보리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실보를 가득히 채워보시한다. 이 사람의 헛된 복덕이 많지 않겠는가 수고리가 바랬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열애가 폭득이 많다고 설한 것입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수지하거나 사국의 등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 그 복은 저 앞에 저 복보다 수승하느니라 수고리야 일체 재물미 재물의 세상에 다른 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수고리야 불법이란 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팔품 내용이에요 이제 팔품 내용인데 아마 스님 저거 팔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뭐가 왜요? 제보시 법보시 칠보 뭐 저보다 저 칠보의 법보다 많은 거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전체 금강경이 나와 있는 거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 나오니까 새로운 건데도 그때 본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그것만 공부를 해도 벌써 금강경 반은 다 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온 거를 알아 들었어. 금강경이 또 나오는 걸 또 해요. 근데 경전에서 보면 뭐 세 번이라 또 매주, 진언은 세 번 하고 뭐 뭐든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 계속 반복되잖아요. 금강경 뿐만 아니라 금강경도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고 본인도 독서하고 스님한테 법문도 많이 들어요. 금강경은 저한테만이 아니고. 근데 왜 금강경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쉬우세요? 아, 스님 우리를 뭐 만만히 너무도 그러나? 금강경이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그래도 또 새로운 것 같고 들어도 모르겠고 진언도 세 번씩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정전의 사상은 위에 있는데 우리 정신세계는 반달이 밑에 있어요. 뭐 그래 이래. 제가 어제 저녁에 연속극 봤어요. 그 연속극에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나와. 그래도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좋아하고 사랑도 하고 막 옆집에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 제가 꾸며낸 얘기야. 근데 여기 듣는 분이 머릿속으로 대략 알아. 오,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렸어 지금. 왜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지상세계 얘기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죠? 경전의 사상은 부처님을 비롯해 수많은 조사들, 수많은 선지식이 공부를 막 정말 많이 하셔서 깨달음의 세계를 논하는 거라 다. 그리고 우리는 밑바닥에 있는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바라보는데 이게 딱 맞으면 경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반복,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왜 어렵냐. 공부도 안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업이 두꺼워서 그래. 그 업이 좀 걷어줘야 돼. 근데 업으로 항상 있다 보니까 그 업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 내용이 얼마나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경전을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반복하는 동생이 이제 근데 계속 그걸 가끔 많이 해요. 법문할 때마다. 야, 법문이 아니고 불교대학 수업하고 어느 부모한테 금강경 들었고 뭐 어느 스님한테 뭐 들었고 뭐 들었고 아 그러십니까 이러는데 속으로 대답만 그러냐고 해. 근데 큰 스님한테 법문 들면 또 금방 알아 깨달아요. 내가 그렇다고 지가 작은 스님이니까 저런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냐. 법은 품득해요. 그런데 우리 중생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생의 근기가 낮은 거예요. 근기가 안 따라오는 거지. 어느 스님이 했다고 잘하고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 못해서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스님이냐 법이나 똑같아요. 본인들이 알아들으니까 잘하는 것 같고 본인들이 못 알아 안 되니까 근기가 안 되니까 아유 저 스님 맨날 어렵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누구 법을 탓해야 돼요? 나를 탓해야 돼요? 자신을 탓해야 돼요. 오늘 실은 그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미리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복덕이 복덕의 성품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싶죠. 예를 들어서 복 여기 지금 1번이라고 제가 빨간 글씨를 쓰고 1번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왔어요. 말씀하실 때 얼른 알아듣기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과연 복덕이 어디까지 선을 지어야 복덕을 지은 걸까요? 아, 내가 자원봉사 많이 한 거 복덕 지은 거야 라고 하기 복덕인가? 아니면은 아 뭐 절에다가 아, 연등 이제 좀 있으면 연등들이 좀 내셔야 되니까 남들보다 아, 100만 원 내야 복덕을 지은 건가요? 기준이 있어요? 100만 원 내야 복덕 지은 거고 만 원 내면 복덕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이 1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부자한테는 10만 원은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길바닥에 있는 동전 떨어진 거하고 다를 수 있다. 그 돈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을 짓고 복덕을 짓는 것도 정말 우리가 깨달음 앞에서는 다 이름 하나의 그냥 이름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서 하느냐, 내가 마음 공덕 얼마큼 했냐, 그렇기 때문에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항상 뭐냐면, 실은 이제 어려운 얘기 또 하지만, 깨달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깨달으면 무의복을 얻은 게 가장 최상이고, 그의 모든 것들은 제대로 된 가상의 이름만일 뿐이지, 이름일 뿐이지, 진정한 게 제대로. 아까 말한 대로 복덕은 100만 원이야 복덕인 거고 만 원이면 복덕이야. 아, 그건 그분 기준이지. 그죠? 그럼요. 그래서 또 복덕을 베푸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한테도 달라요. 나는 훨씬이 저 사람한테 공덕이라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그 자체가 복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복덕의 상품은 진짜 아닌 겁니다. 그 자체 복덕이니 아니조차 그 개념조차 만 원이 십만 원이조차라는 개념조차 두지 않았을 때 그 진정한 그냥 복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하는 얘기들이 이것도 보면 우리가 아마 그 전에 그 제가 방문하면서 우주상고시 할 때 똑같은 이미지예요. 같은 사상이에요. 내가 상을 갖지 않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보시가 된다 할 때처럼 내가 복덕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 두지 않고 해야 진정한 복덕인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덕 지은 거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하면 복덕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성철 스님에 관한 책이 많이 있었어요. 일화가 나오는데 성철 스님 상자 한 분이 아산에다가 큰 포교당을 열으셨대요. 근데 아마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산이 조금 부산하고 울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 같지 옛날에는 뭐 마산 상고 뭐 마산 관련돼서 좀 조금 큰 도시 이미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제 마산에 사는 그 스님이 큰 포교당을 하고 아무튼 뭐 대웅전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해서 이제 홍철 스님이 연세가 많을 때가 아니라 조금 한 50대 60대이셨다, 맞춰서 젊으실 때, 그러니까 80에 돌아가셨으니까, 79세에 돌아가셨으면. 근데 그때 이제, 포교당에 이제 이렇게, 쉽게 헌판식이라고 하신, 법당 대웅전도 이렇게, 이렇게 갔더니, 큰 스님이 오셨다고. 그럼요. 석철 스님 같은 경우는 벌써 50대부터 큰 스님 대접 받으셨으니까. 아, 이제, 주지 스님하고, 이제 그, 큰 절, 대웅전 짓도록 불사금을 많이 내신 거사님이, 낙심한테 와갖고 인사를 했어. 근데 이제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낙심님이 봤을 때, 이 거사가, 부르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 거사님이 그 대웅전 불사금을 어마어마한 불사금을 내니까, 대웅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쓸 때 그 현판이라고 합니다. 간판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현판에 딱 쓰고요. 그 날짜를 써요. 뭐 불기 면절에 이렇게 해주고 보시자 이름이나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보시자 이름이나 주지 스님 이름 정도는 쓰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이제 보시자가 공덕이 크면 보시자 이름 이렇게 떠났나 봐. 근데 그 성철 스님 이제 보셨어. 보시기도 하고 그 보시금을 내시는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우쭐해 하시는 모습이셨던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큰 공양을, 큰 보실에서 이렇게. 네, 스님이 이제 그걸 느끼시겠지. 공부하신 분이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 이제 스님이 뭐라 하신다면, 주지 스님 보고, 주지 스님, 저 현판, 노웅전이라 쓴 현판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깨라고.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아니 헌판을 벌써 오늘 헌판식을 하고 막 대웅전 불사 그거 처음 하는데 상냥식도 하고 염전 해야 되는데 왜 스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마산에 이 좁은 땅 좁은 사찰에 대웅전 보시자 이름까지 하고 저 거사 이름이 여기다 두면은 절에 오는 사람만 그 보시자 이름을 개똥이 이름만 보지 알 거냐. 그가 저 마산역에다가 다 걸어놓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볼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그런 것 같다.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는 것 같으니까 마산역 광장에다 걸어놔라 이랬다. 다 이해하시죠? 그 말에 이 거사가 얼굴이 벌거지면서 그래도 이분이 그렇지 그렇지 않고 막 내가 냈는데 왜 몰라줘 이랬으면 이거 큰일이지. 글자가 아니지 그죠? 이 거사님이 얼굴이 벌거지면서 스님한테 삼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그 일화가 성철스님 열반하시고 책가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언제고 이거 금강경 공부할 때 지금 보세요. 이분이 아마 대웅전 불사금을 했다면 지금으로 치면 몇 억은 내셨을 거예요. 그 몇 억을 내면서도 내가 냈다 복덕 지었다라고 하는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복덕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걸 냈어도 정말 내 이름이 없어야 되고 내가 그 절에 냈어도 그 절에 안 다녀야 돼. 다른 절 다니고 복덕을 갈 때마다 그거 알게 모르게 나 이거 대웅전 불사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정말 큰 불사금 낸 사람은 그 절에 안 가야 돼요.
제 말이 이해. 아우, 그럼 내가 불사금내는데 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조선에 자취도 없어야 돼요. 남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깨달은 교성에 많아요. 자취를 남기지 않은 새처럼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기 복덕지였다는 상조차 갖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 다 금강경 사상에 다 스님들 깨달음의 개성에도 다 같은 비슷한 거지.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우연히 인터넷도 본 내용이 있어요. 아, 재밌어. 이 내용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저도 인터넷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떤 이제 코로나 때, 야, 그런 엄마, 야, 가난한 엄마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떤 애기 엄마가 전문 엄마인가 봐. 20대, 20대, 막 5대, 일찍 애기 낳는 애기, 우리 아가씨들 있잖아. 분유값이 16,000원이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분유를 사러 가는데 돈이 10,000원밖에 없었나 봐. 그리고 가난할 때 있잖아. 또 남편이 돈을 안 벌어보고. 그러니까 분유를 사야 되는데 분유값이 16,000원이니까 가격표를 보고, 이렇게 보고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분유를 사러 왔는데 왜 가냐고 그랬더니, 아, 제가 분유값이 조금 비싸고 제가 돈이 없어서 이래. 그러니 이 주인이, 아, 그러냐고, 잠깐만 기다려라. 그만 뚫어 가더니, 그 원래 16,000원짜리 분유를 찌그러뜨려. 찌그러뜨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찌그러뜨고 갖고 와갖고, 그 여자분한테, 아이고, 마침, 분유통이 이렇게 찌그러진 게 있어서, 내가 이걸 팔지를 못했다. 반값에 가져가세요. 16,000원짜리를 8,000원, 2,000원까지 만원 내는 거 거실러주면서 2,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 사람 손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애기 엄마한테는 자기 먹을 애기, 분유가 아니라, 아기한테 먹여야 될 얼마나 그 정말 적절적절 필요한 거잖아. 먹는 건데, 그죠? 그것도 젊은 사람 미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불자든 아니든 정말 무주상보시.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정말 보시자구나. 이 사람이 너 나 16,000원인 거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하나 주는 거, 아, 그게 나한테, 그 사람한테, 그게. 그치만 그분이 불자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치만은, 불자이든 아닌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 그렇구나, 이렇게 새길 뿐인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 내보가 볼까요? 뭐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열애가, 거기 제가 한글로 읽고 있습니다. 사랑한 것입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수지하거나 사국에 둔 위에서 다른 사람을 해설했다면 저 앞에 복덕이 너무 크다. 제가 2번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앞에 복보다 2복이 크다? 무슨 소리예요? 아까 1번은 뭐였죠? 1번이 아니라 앞에 내용, 그, 앞에, 저 앞에 복이라는 게? 3천, 아니, 7번이죠? 7번을 가지고 3천 대천 되게 엄청 많은 제복이죠. 그렇게 많은 재보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시한 것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 그 내용이네요. 다른 사람한테 재보시보다는 박국의 등을 서려주거나 야기색도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륜견이라 하나 둘셋네 개죠? 그게 사국이에요. 엄소유상 계시어마 약견예삼이상 직견이래 하나 둘셋네 개. 이런 걸 사국이라고 합니다. 예, 아시죠? 그 사국계를 다른 사람한테 질러주거나, 아, 이렇게 부처님 좋은 법문을 남한테 해설해주고 남한테 알려주는 게 그 복이 재물로 보시한 복덕보다 어마어마하게 복덕이 크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드렸었어요. 예,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면 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요 근래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제가 이제 스님, 어른 스님들이나, 저보다 선배 스님들,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여기 있는데 따라하면 안 돼요? 야, 중은 말이야. 선빵에서 그걸 막,
하고 묵은 때가 나야 되고 학교 같은 데 가서 책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무슨 포도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선방에서 한 소리 한 소식 얻어야 돼. 그게 제 출가할 때만 해도 어른 스님이나 선배들한테 엄청 그리고 20대 30대 초반에 몸을 조복받아야 된다. 그 앉아있는 자세가 몸이 딱 되고 수영할 때 몸이 딱 그 자세를 조복이라고 하는 소리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 우리 뭐 속인들 말, 제가 자들 말로 못 만든다고 그러나? 뭐 이런 것처럼 앉아있는 자세는 이런 게 조복받아야 된다는 말을 정말 기대면. 그리고 그게 스님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아예 정, 모델로 보여줬던 것 같아, 다들.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요 근래에요. 요 근래 들어서는 그런 이미지보다 저부터도 학교 학생들 수업할 때 포교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왜 이번에 3월 그 뭐 결사 거기 갔다 오신 그 또 큰 스님, 자선 스님이랑 뭐 다 말씀할 때 무슨 말씀하세요? 해탈은 다음 생에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포교합시다. 거기다가 요즘 들어서 출가자가 부족하고 불자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줄게 되다 보니까 정말 포교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또 느끼시는 거예요, 스님들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포교 얘기가 인지하고 우리보다는 이제는 출가한 우리보다는 보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교계 알게 모르게 뭐 저도 엄청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법문진도 요즘에 얼마나 귀한 시간 띵가띵가 놀러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법문 듣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 정말 법문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저는 금강경 독서부터 하는데 오늘은 좀 법문을 법문을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나 스스로도 그렇다. 아마 여기 계신 스님들도 다 마찬가지. 그게 아마 지금 여기서 수지라든가 사고들인가 다른 사람한테 해결해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수행도 있지만 남에 대해서 많이 법을 베푸는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아 뭐 스님들이나 뭐 포교하시고 스님들이나 설법하시지 뭐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사부대죠. 비구 비구니 스님 사 여기 계신 오바세 오바이 여자 신족은 남자 신족과 다 어우러서 그렇게 포교도 하고 해야지 뭐 아, 스님들만 다 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법을 설하신 스님 얘기를 한 번만 해볼게요. 법을 설하신 스님이니까 내가 이거 아침에 법을 설, 아 맞아 그 스님 계시지. 부처님 제자 중에 설법제일이 계세요. 누구세요? 설법제일이? 우루나 우바루 존자? 안한 존자? 다 나와요? 부루나 존자. 이 부루나 존자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렇게 계급제도가 있거든요. 태어나면 계급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브라만 계급, 왕족 계급, 서민 계급, 천민 계급, 또 그 첨, 이 사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계급. 이렇게 있는데, 브라만, 부르나 존자는 바라문 계급이었고요. 그리고 바라문 계급은 굉장히 영특하신 분. 그리고 아버지가, 정반왕, 정반왕에 누구셨냐면, 책사? 그러니까,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조문해주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럼 우리는 그런 건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사급이겠죠? 옛날 우리나라지만. 국사급 정도의 아버지 지금. 그리고, 이 부르나 존자 굉장히 똑똑해서, 어디 가든지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 부르나 존자가 조금 건방지셨던 것 같아요. 건방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목에 힘주고 기부스 하셨는지. 그랬는데, 20살에 우연히 부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을 보니까 이제 뭐 그러신 분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 부처님이 이분한테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명해도 자기 자신이 너무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딱 해주셔요. 그때 이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의 그 몇 마디 말씀에 부처님께 기일하고 출가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법제일이에요.
근데 법문을 엄청 잘하셨대. 이 분 말 한마디면은 그냥 못 알아듣는 분들도 굉장히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그거를 설법이라는 말을 잘하는 거를 우리 경전에서는 던제라 그래요. 부처님 법을 가장 잘 살펴준 거, 그 던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 번제에 뛰어나다, 변제. 뭐, 유마바사가 변제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그 변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법제를. 그런데 설법제 분화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데는 이 뭐라고 하더라, 이쪽에 중심부, 갠지스강을 중심부로요. 약간 중남부에 속해요. 땅덩어리가 엄청 커요. 우리 인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33배인데, 뭐, 부처님 나라가 계속 활동하셨던 지역은 우리나라 남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고. 그러니까 이 분화존자 뭐라 하냐면, 부처님 제가 저 서부 수마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포교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야,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잘한대. 가지 마, 이래. 그래서 이 분화존자가, 아, 네, 안 갈게요. 이랬을까? 뭐라 하냐면, 부처님, 그 사람들이 욕은 잘해도, 나한테 안 좋은 욕된 말을 해도 나를 때리지는 않겠죠? 이랬어. 그랬더니 부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아, 근데 그 사람들은요, 또 뭐 때리기도 한데, 이래. 아, 그때 부처님, 이 분화존자, 아, 그래요? 그럼 안 갈래요? 이랬을 때? 아니에요. 에이, 부처님, 그 사람들이 설마 칼로 나를 때리기는 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너 진짜 뭐라 하시냐면, 야, 그 사람들이 너 진짜 칼로 찌르거나 진짜 돌멩이 있다는 걸 너 던지면 너 죽어. 가지 마. 아, 그때 분화존자가 네, 안 갈게요. 또 그랬을까? 부처님, 가끔 사람들 중에는 공부하고 싶은데 몸뚱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자기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칼로 찌른 거 덕분에 나는 공부하다 죽는 거니까 저는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진짜 열발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 그렇게 얘기했대. 부처님이, 그래? 너 그 정도 포교 정신이 있으면 가도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부 수나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년 인생 그 열발하실 때까지 거기서 많은 사람을 포교했다라고 하는 게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스님들도 그렇고, 정말 그 정도 정신으로 포교했을까요? 여기 계신 보살님은 솔직히 옆집 아줌마한테 아유 불교 묻어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얘기는 별로 안 해. 야 어디 가니까 사주 잘 보더라. 아이고 그런 것도 많이 뜯디다. 불단데도 뭐 사주 보러 가고 팔자 보러 가고 뭐 보러 가고 뭐 요즘 뭐도 있더라. 뭐 카드 같은 것도 종종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 그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면 그게 미래예요. 뭘 가도 뭘 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정말 최상으로 내가 법문을 했는데 복을 짓는 게 그게 복이다 하는 게 지금 우리 금강경 얘기예요. 내가 재고 싶으면 남한테 법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귀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법을 많이 선법해주고 정말 그런 정신으로 살아라 이랬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안 필요했는데 이거 왜 필요했냐면 사진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섯 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 다 저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가 수행이 있다는 방법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수지 얘기도 해주고 사경 얘기하고 다음에 몇 가지 해드릴게 이랬어요. 오늘 이제 독성 얘기해줄 건데 자 그러면 저만 보고 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 수행 방법. 첫 번째가 수지, 두 번째는 복, 세 번째는 통, 네 번째가 방금 나왔던 남한테 법을 해설해주는 거. 그렇죠? 다섯 번째가 사경하는 거, 경전을 베껴 쓰는 거, 뭐 부처님 그림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 그것도 스탑을. 이게 사경 다섯 가지가 금강경에 있어요. 법화경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화엄경에도 똑같고 유마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수지, 독성, 해설서다. 그러면 제가 요 말씀 들려 썼어요. 그러면은 도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물론 이제 제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하나, 둘,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한번 독성화들을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자세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서 우리가 불교에서요 정전 독동을 할 때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정전 독동 독송이라고 별 말 안 써요. 정전을 너 많이 읽었어 할 때 스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강경했어 이렇게 해요. 여기 강경이라고 한자가 있죠? 네, 강경이 눈으로 본관자예요.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경전을 본다 할까요? 뭘 본다 그럴까요? 경전을 독송하는데 읽는데 내 마음으로 보라는 뜻이. 그 경전 한 구절도 내 마음 깎는 자세로 경전 독송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나고 또 이제 두 번째 다른 게 할 게 많아서요. 두 번째는 여기 써 있죠? 경전을 독송하는 동안은 장원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 장원심이 나와요. 길장자, 멀어자예요. 정말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된다. 지금 열심히 뛰어. 그저 콜게이가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 그 다음부터 지쳐갖고 아이고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그때까지 걸어간다. 말 그대로 장원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원심이 뭐냐면 그런 이 얘기는 우리나라 큰 스님들 법문에는 잘 안 나오시는데 중국 큰 스님들 법문에는 장원심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 그 얘기는 없구나. 내가 이제 경전을 독송을 해. 내 금강경 내가 아 올해 2022년 동안 천독을 해야지 딱 했는데 남편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남편이 갑자기 퇴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애가 그냥 직장 잘 다니다가 그냥 뭐 안 좋아하다 가고 집에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프거나 아무리 기도하기로 탁 했는데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에이 금강경 독송에 들은가 보다. 멈춰요? 안 되죠. 내가 좋은 일이 있던,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한판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은, 금강관자 바라면 금강관자 바라면 금강관자 바라면 정명만, 정말 열 번 하면, 내가 일부러 못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일부러 안 하면 안 되지만, 그죠? 그 소리 하는 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생겼든 그 마음을 내가 천독하기는 천독 아니면은 뭐 21일이면 21일 아니면 스님들하고 기도할 때 뭐 100일 기도도 있고 좀 이따 또 이제 지장 기도도 있죠. 아 지장 기도하는 동안 내가 100일은 어쨌든 간에 100일을 내가 와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도 내가 장원심을 끝까지 세우는 거. 그 장원심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그 말 그대로 그런 마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요 얘기가 있죠?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써 있어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다 보셨을 거예요. 서당 지장인 스님이 아니라, 그, 스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귀족사에 사는 스님이신데, 이 스님 말씀이 써 있어요.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를 해왔어요. 서당에 응거하면서, 아, 그 소리예요. 중국 스님들도 그렇고, 왜, 서당, 동당, 북당, 이렇게 할게요. 뭐, 서태후, 동태후, 이런 것처럼요. 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태후는 서태후, 동쪽 지역으로 독태후, 이런 것처럼 중국은 스님들이 뭐, 서당, 동당,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당에 응거했다는 소리는 스님이 조금 겁나게 있으시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당에 응거하면서 경전과 역사서적을 열심히 열람할 때, 제 빨간 글씨 보시면 돼요. 수백 번도 더 읽었대요. 책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낡아버렸다. 그러나 책을 펼칠 때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리요. 책을 펼칠 때마다 반드시 새로운 의미를 보인다는 거예요. 터득한다는 거. 어? 금강경 오늘 할 때는 요게 있었는데 어저께 내일 할 때는 또 다른 게 보인다는 거야. 똑같은 독성인데도. 그럼요. 진짜예요. 저도 경험해요. 어머 금강경이 이런 글씨가 있었어? 이럴 때가 있었어. 저도 금강경 원을 세우고 독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님 말씀이 이 말씀이 있던 거야. 책장에 떨어졌던 거야. 그때.
다음에 이제 허훈 스님 말씀이 세 번째인데 이 스님 말씀이 참 좋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스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를 인간되게 나아가라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를 인간되게 하라? 가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스님, 아들이 이번에 고3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수경하고 관련된 거 기도하면 될까요? 이래요. 왜 문수경이라고 했을까요? 문수보살이 지혜를 담대하니까. 그러면서 문수경 관련된 경전을 독송한대. 내가 속으로 말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보살님 요즘 무슨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가는 보살인데 그리고 가는 경인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경 하시고 가는 보살 그냥 이번에도 아들 위해서도 가는 데 하시면 돼. 또 어떤 보살님은 스님 나는 지상 기둥경을 하고 지상한데 근데 아들을 위해서는 지상에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를 위해서 금강경 독성하면 또 안 돼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 물론 약은 약이지만 뭐 머리 아프니까 꼭 요거에 약이 있고 무슨 그런 것처럼 뭐에 무슨 좋은 경전에 뭐가 있고 뭐 뭐에는 뭐 해야 되고 뭐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 말하면 돼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아니 이제 하시던 분이 간선명 그리고 금강경에 딱 금강경 할 때 한동안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했기도 했다 그 금강경 한동안 하시고 아, 근데 우연히 또 뭐 다른 끝나고 나니까 다른 경전을 하게 될 때가 있어. 그때 하시면 아 근데 어느 스님이 유튜브에 보니까 아, 금강경이 최고입니다. 금강경만 해야 소원 성취를 합니다. 아이고 속으로 지장경은 소원 성취 못합니까? 아니죠. 그럼요. 그런 거 없어요. 금강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연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주도를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주력이 뭐죠? 그, 예를 들어서 광명진을 내가 주독한다 그럴 때는 마음을까 봐 이렇게 하면 또 무슨 그렇죠? 주력은? 조금 빨리 접근해야 되죠? 마음과 마음이 이렇잖아. 마음대로 많이 받아마치 말아 물어 말도 마음과 그쵸? 그런 좋다. 그러니까 주력을 했으면 주력을 열심히 하는 거야. 금강경 아니 금강경 금강경 반자식경 반자식경 그것도 없다. 그러면 마음한다 바라밀 마음한다 바라밀 마음한다 바라밀 마음한다 바라밀 마음한다 바라밀 오로지 하나를 제공한다 이거죠. 물론 바뀔 때도 있지만 자 그러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사진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사찰의 법당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법당 있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은 굳이 법당 들어가서 안 해요. 아 물론 대체적으로 하는데 마당이 큰 다 마당에서 해요. 도시락까지 싸갖고 와. 도시락 옆에 놔놓고 막 찾아가지고 와. 그 사람들이 또 찾아보고 갖고 다니거든요. 네. 옆에서 놓고 또 해. 예. 네. 부처님은 꼭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아니시고, 안 계신 건, 아니, 물론, 법당에 와야지 다, 그치만, 그렇다면. 또, 놓고 할 데가 없으니까 의자 놓고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계셔. 지금 아까 같은 장소에요. 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가 서암 쪽인데, 이는 밀교도량인데 이 보살님이 서서가지고 저 여기 잘 안 보셔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만 앉아 계신 거고 여기 계신 거사님들 다 독송하고 있는 거예요. 법당을 향해서 향이에요. 향이 사람 치마래요. 우리나라는 이 향 못 피워. 중국은 향이 저래요. 중국 월급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 잠깐 있을 때 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졸업하고 나오는 월급이 30만 원도 안 됐어요. 잠깐, 우리나라 치면 노동자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이 하나가 200원,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2만 원이에요. 자기 월급의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근데도 중국 그 사람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향을 피워요. 불심 하나는 진짜 우리가 중국인들 따라갔지 않지.
이게 이제 보타산. 보타산인데, 관음도랑 보타산인데, 제가 여러 산들을 가봤지만, 중국의 보타산은 저렇게 산보일배하는 불자녀들 너무 많으세요. 그 산차를 몇날 며칠, 이 산차, 저 산차 가, 그러니까 보타산은, 관음도랑 보타산은, 다른 그 산보다 조금 작아. 지장보살산, 문수보살산, 관음보살, 이렇게 있는데, 관음보살산이 조금 작아. 한 섬 자체를 보타산이라고 해놨어요, 중국에서는. 근데 불자님들 지금 산보일배 하는 거예요. 여기만 산보일배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산보일배 하는 거. 뭐, 한달, 뭐, 보름, 딱 정해놓고. 이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제가 우연히 찍었어요. 제가 전철을 펴려고, 이게 안국역인데 전철을 펴려고, 제가 일부러 사진을 확대해서 전철을 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거사님이 책을 보는데, 금강경이냐. 근데 지금 내가 이 사진을, 이 책을 확대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책이 너덜너덜해. 그리고 밑줄도 거 있어. 지금 안 보여서 그렇죠? 밑줄도 거 있고 너덜너덜해. 근데 그 책을 전철 타는데 기다리는데 이걸 읽고 계셔. 책이 없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철 타는 기다렸다가 어떨 때는 5분이 되고 있고 어떤 7~8분까지 되잖아. 그동안에 이걸 독송할 것이. 아,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아, 우리나라 불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유교책이 아니에요. 기독교 성경책.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제가 무슨 뭐, 조금 가구를 하나 사러 갈 일이 있었어요. 아, 동서가구에 가구를 하나 사러 갔더니, 권사님이 이제 물건 갖고 간다고 가더니, 참 떠와! 그래서 이렇게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렇지. 뭔가 하고, 저도 불자님들한테 보물하니까, 뭔가 하고 봤더니, 기독교 교인이에요. 하, 빨간색 밑줄을 가면 도시지 보이죠? 네. 하, 제가, 그래서 이 집에서 물건 안 사려다가, 아, 저런 사람한테 사줘야지. 진짜로. 난 솔직히, 별로 마이크, 교인이 별로 안 좋아하고. 마이크. 그런데, 이걸 보고서, 하, 저런 분한테 사줘.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수지학 독송하고 어떻게 독송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있는 갖고 계신 거에 보면 써 있어요. 그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일부러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을 이게 아니에요. 밥그리는 동안 밥뚝 그리는 동안 하겠냐 실은 건강, 마음 한다 말하면 한 100발을 할 수 있을까? 그때에다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어. 전철 타시는 동안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 시간이 없는 건 힘겠죠. 아마 다 제가 이런 말씀 안 하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제가 법문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달 뵙겠습니다.